안녕하세요.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가 되고 싶은 신미래입니다. 저의 목표는 트로트 공무원입니다. 신향반이 어떠냐고. 내가 좀 많이 부족한가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의사도 되고 싶었어요. 마지막 무대를 서고 나서 이제 밀린 친구들과의 수다를 떨기 위해서 굉장히 약속을 촘촘하게 잡았어요.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친구들과 밀렸던 수다를 떨기 위해서 막 격일로 이제 약속을 잡아서 친구들이랑도 시간을 보내고 또 부모님께 다녀오고 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금전적인 것도 크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것도 크지만, 제가 좋아서 이제 가수를 한 건데, 뭔가 그거에 대한 일이 없으니까, 제가 좀, 내가 좀 많이 부족한가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게좀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가수도 되고 싶었지만, 의사도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의사는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는 할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보건 계열 쪽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가수도 하고 싶었지만 물리치료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공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물리치료사를 하면 이제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오시고 하니까, 어르신분들을 많이 이제 대하다 보니까,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 행사에 딱 갔을 때,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더 친근하게 어르신들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명 관련된 비화는, 이제 제가 본명이 은진이이다 보니까 너무 주변에 은진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해보자 생각해보자 하고 이제 대표님이랑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막 영어 이름도 나왔었고 아리아라는 이름도 나왔고, 그리고 또 저는 뭔가 트로트 가수이고 차라리 아주 특이한 걸 하자라는 생각에 저는 신향반이 어떠냐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영어 이름도 나오고 그렇게 신기한 이름도 나오고 하다가 이제 대표님께서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 해서 신미래 어떠냐고 하셔서 그때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장일치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팬 여러분들이랑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제 탈락을 해서 많이 가슴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 1,000원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무겁죠, 저도. 저희 팬 여러분들도 얼른 저처럼 힘을 내시고 빨리 마음을 추스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열린 음악회 너무 나가고 싶고요. 되게 많아요. 열린 음악회, 브루의 명곡, 유이열의 스케치북, 라디오 스타, 복면가왕, 아는 형님. 그러니까 방송사마다 잘 나가는데 다 나가고 싶어요. 열린 음악회는 일단 정말 진정한 뮤지션들만 나갈 수 있는 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무대도 굉장히 웅장하고 멋지잖아요. 콘서트는 아직 못 해봤지만 그런 콘서트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기에 제일 멋진 무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래테레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노래를 하고 싶어서 가수가 됐는데 노래를 할 곳이 없어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트로트 가수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나가서는 트로트를 많이 부르는데 미래 테레비에서는 이제 제가 그냥 좋아하고 즐겨 듣던 발라드도 부르고 댄스도 부르고 고정가요도 부르고 그냥 장르를 넘나들지 않고 다 불러요. 그래서 저의 다른 노래의 색깔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브이로그도 올리고 있거든요. 일상생활도 볼수 있고 저의 또 다른 노래 스타일을 볼수 있어서 미래 테레비로 놀러 오세요. 네, 다른 장르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아이유님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뭔가 그런 노래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오징어 맛? 아무튼 요즘 되게 상큼하고 아련하고 막 그런 아이유님 같은 노래를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저의 목표는 트로트 공무원입니다. 왜냐면 공무원은 이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쭉 잘리지도 않고 일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 뭐라 그래야 될까, 가늘어도 길게, 그러니까 쭉 사랑받는, 막 이렇게 인기가 올랐다가 거품이 빠져서 사라지는 가수가 아니고 정말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인기가 있어도 그거를 쭉 가지고 가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서 트로트 공무원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앞으로 저의 색깔을 잘 담을 수 있는 신곡 앨범을 준비를 할 거고요. 아마 저의 이제 추금기 음색이랑 잘 맞는 노래로 찾아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의 유튜브 채널인 미래테레비에서도 더 많이 인사를 드릴 거고, 방송 활동을 많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스포츠 경향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